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SSD 품질 비교표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다나와 인기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물론 좀더 다양한 제품들이 수백 개의 제품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 많이 클릭하고 많이 사고 많이 관심 있는 1위부터 30위까지 수록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표를 어떻게 보는지, 각 항목은 무엇을 뜻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표를 정말, 뭐라지, 도움되게 쓸수 있다.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점수 평가는 제가 내린 점수니까 뭐 높을수록 좋은 건데 무시해도 되고요. 제품명은 말 그대로 제품명입니다. 이거 그대로 검색하면 이 제품이 뜰 거예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파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기가, 500기가,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팔겠죠. 250부터 1테라면 뭐 250부터 4테라까지 파는 제품도 있고요. 가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가 연에 1000대 이상을 파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500기가이기 때문에 500기가 기준으로 가격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1테라도 요새는 만만치 않게 팔리기 때문에 1테라 가격도 이렇게 책정을 해놨고요. 가성비 기준은 아시다시피 뭐 용량 나누기, 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요걸 500기가. 가장 많이 팔린 게 500기가니까,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가성비 비용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도 500기가 제품 기준으로 속도를 적어뒀습니다. 뭐, SSD에 관심 좀 있으신 분들,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속도가 500기가짜리, 1테라짜리, 2테라짜리가 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500기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쓰는 거는 이 스펙 아니던데요. 좀더 높던데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더 낮을 수도 있고요. 용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컨트롤러 스펙에 따라서 사실 그 SSD 품질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뭐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거까지 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거는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컨트롤을 썼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높을수록 최신 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층수가 많으면은 데이터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폭넓은 공간에 데이터를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자체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량률이 좀덜날 확률이 높고. 토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SLC, MLC, TLC, QLC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각기 뭐 싱글 레벨 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이 있거든요. SSD가 제일 좋긴 한데 이 기업용 아니면 잘 나오지도 않고, MLC는 한 5, 6년 전쯤에 한참 유행하던 고급 SSD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요새는 대부분 다 TLC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QLC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QLC는 진짜 굳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TLC가 대부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DRAM 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가당 1메가를 넣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용량이 적으면은 좀 페널티가 있어요. DRAM 캐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핑 기능을 합니다. 내가 저장했는 데이터가 어디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세팅 값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티 상태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기본적인 성능이 증가할 수 있다든지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용량이 많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D3보다 D4 메모리가 좋고, 그리고 용량이 뭐 512메가보다 1테라 들어가는 게더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S 같은 경우에는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좋은 거니까 보증 기간이잖아요. 긴게 점수를 높게 받고요. 그리고 보증 수명이 SS는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둘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것 쪽으로 AS를 해주는데요. TBW는 쓰기에 대한 보증 수명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쓰기 용량을 더 크게 보증을 해줄수록 좋은 겁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SLC 캐싱 공간이 있는데, 이게 TLC 같은 경우에는 그셀 하나당 저장하는 게뭐쭉 따져보면은 8가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SLC는 2개가 저장되고 MLC는 4개가 저장된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옛날에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공간에 8명이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공간에 2명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TLC인데 TLC를 SLC로 짧게나마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은 속도 저하가 덜 하거든요. 특히 쓰기에서.
그래서 이런 SSD 캐싱이란 기능을 쓰게 되는데, 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용량 크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요번에 추가한 건데요.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 캐싱 이후 속도저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레온 더티 테스트 상태에서 보통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다 해뒀습니다. 요게 진짜 실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품질 제품 골라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한줄 평가를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봐도 되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항목을 여러분한테 한눈에 볼수 있게 표로 만들어 둔 거거든요. 분명히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 품질이 좋은 제품인지 한번 보죠.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저품질 제품도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긁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980 노말이 정말 잘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작년에 제가 찍은 것만 봐도 9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8만 얼마? 9만 얼마? 이 정도 했을 건데, 최저가가. 지금 6만 원도 채하지 않습니다. 500기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D램이 있는 제품하고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980 노말, 미친 거 아닌가? 이 가격에 판다고? 와, 삼성이 드디어 정신줄 놨구나. 저품질 제품은 고품질 제품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네. 삼성 브랜드를 붙여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막 신나라이 깠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이 5만원대인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5만원대인 제품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을 정도로 진짜 제품이 몇개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5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1테라가 11만원. 10만원 살짝 넘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속도가 어찌됐든 그 PCIe 3.0 지원하는 NVMe이기 때문에 1기가 3100, 2기가 2600, 뭐 크리스탈 마크 같은 거 돌려보면 저 점수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컨트롤러는 사실 좋은 거 아니겠죠? D램이 있으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거 썼어요. 128단 낸드 삼성 거. 토글 방식은 TLC입니다. QLC가 아닌 게참 다행스럽긴 한데, 얘는 D램이 없는 대신 호스트 메모리 버퍼라는 기능을 씁니다. 시스템 메모리 일부를 빌려와서, 뭐 용량은 얼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십몇 메가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요거 캐싱 기능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페널티가 있긴 있습니다. 시스템 메모리 빌려오는 거니까요. AS 기간이 5년이에요. 꽤 깁니다. 그리고 TBW도 평균치는 됩니다. 평균이 한300 정도 되는데, 얘가 500기가 기준으로 300을 보증을 해줍니다. SLC 구간도 긴 편에 속해요. 100기가니까요. 뭐좀싼 마이들 보면은 50, 막 10몇 이래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SLC 캐싱 구간에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셀의 수명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으면은 이 TBW나 뭐 AS 기간을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뭐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여유 공간을 많이 둔 건지 SSD 캐싱 구간을 꽤나 길게 둡니다. 하지만 얘가 뭐예요? D램 리스죠. D램 리스다 보니까 나레온 테스트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2000 정도의 속도가 나온대요. 2100에서 뭐2300, 400이 정도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캐싱 구간이 딱 끝나는 순간, 얘가 100기가 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순간, 얘가 속도가 50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SATA 방식의 SSD 수준까지 훅 떨어져요. 근데 이게 또 1테라 기준이라서 여러분이 500기가짜리 사면은 500도 안 나와요. 300, 뭐 250, 2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삼성 치고는 솔직히 980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아쉬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보다는 품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타 같은 경우에는 나레온 테스트를 했을 때500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싼 맛에 쓴다, 뭘안 할게요. 가성비 제품은 맞습니다. 뭐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사타보다 좋은데 사타보다 싼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게 품질이 좋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뭐 2만 원, 3만 원더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이 제품 대신 P31을 쓰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970 앱을 쓰라고 하든지요. 얘가 사실 더티 상태에서는 그리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싼 맛에 쓰신다 그러면은 한번 추천해 볼 만하지 않냐라고 얘기할게요. 870 에버가 있습니다. 870 에버? 야, 980보다 비싸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끝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D램이 있다고 이 속도를 따라오나요? 아니요. 나레온 더티 테스트 하면은 속도 못 따라와요. 뭐 SSD 캐싱 공간도 적고
속도 떨어지는 것도 더 크고 기본 속도도 안 납니다. 왜? 사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명이 더 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879 에보? 안 씁니다. 예, 안쓸것 같아요. 요새는 엔더트 슬롯이 있다면 굳이 사타를 쓸 이유는 없어요. 안쓸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SK 하이닉스 P41입니다. 이거 저도 제품 몇개 팔아봤는데 아직까지 뭐 초기 불량은 없고 화환성 이슈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잔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좀 세요. 500기가 기준으로 980에 두배 가격이 넘습니다. 13만원입니다. 뭐얘 1테라보다도 더 비싸죠. 1테라는 20만원. 가성비는 당연히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져요. 근데 속도는 PCI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려 7000에서 4700. 그러니까 앞에가 읽기, 뒤에는 쓰기.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의 최상위 컨트롤러 쓰고 있고요. 랜드도 지금 나는 거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제일 좋은 거 176단 랜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에서도 지금 상용하는 게 200단 넘는 애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176단이면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TLC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했어요. LPDDR4. 이게 발열도 좀 낮고 전기도 좀 적게 먹습니다. AS5년. 거기에다가 보증 수명도 꽤 깁니다. 평균이 300인데 얘는 500이에요. 에세신 캐시 구간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160기가. 평균이 1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160이라서 나름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다가 1테라 기준으로 더티 테스트에서 용량이 캐싱 구간을 끝나더라도 이 160기가 끝나더라도 1400대를 유지합니다. 980보다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1테라 기준으로요. 그리고 더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캐싱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보시다시피 쓰기가 꽤 준수하게 나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온대요. 이건 500기가 기준이고 얘는 1테라 기준이니까요. 제가 1테라고 박아놨죠. 1테라는 보통 쓰기 속도가 더잘 나옵니다. 벤치 점수도 정말 잘 나오고 사실 왜 비싼지는 알겠어요. 고급 제품이야. 고품질 제품이고 뭐라 할게 딱히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비싸요. 소비자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좋은 제품이 하지만 강추하긴 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보통 게이밍에서는 PCIe 3.0이랑 4.0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P31이거든요. P3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41의 전 버전이겠죠. 요거는 PCIe 3.0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이제 합리적이고 8만 원 채 하지 않는 가격. 1타라에 15만 원. 그러니까 평균 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게 평균 가격이에요. 이 30종의 평균 가격. 근데 그와 흡사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가성비 그 평균치 153원의 평균인데 155원. 자, 읽고 쓰기 3500에 3200. PCIe 3.0에서 거의 풀스펙이 나오죠. 이게 뭐 별자리라 그러던데 밑에 세피러스 맞나? 아닌데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별자리라 하는 것 같아요. 세페우스? 제 여기 별자리 얘기하느라 갑자기 렉이 걸렸는데 일단 제가 영어는 약하니까 넘어가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128단, 176단 이전에서 가장 좋았던 고.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요새는 PCIe 3.0은 128단 랜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TLC의 DDR4 512. DRAM도 보시면은 기가다 1메가를 찍혀서 집어넣어놨습니다. 5년에 750에 750. 얘는 500기가하고 1테라하고 TBW 보증 수명이 똑같더라고요. 보증 수명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750이 넘는 놈이 없거든요. 500기가에서. 500기가에서는 없어요. 아마도요. 없네. 얘가 500기가 중에서는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1테라에서는 넘는 애들 있긴 있습니다. 보통 1테라에 좀더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얘가 보증 수명이 더 높거든요. 근데 500기가에서는 얘가 가장 준수하다. SSD 캐시 구간도 평균치가 100 정도 될 텐데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펙이 평균치거나 평균치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나름 더티 테스트 할 때도 기본적으로 2500의 쓰기 속도를 보여주고요. 1테라 기준으로. 그리고 속도 저하가 생기고 난 뒤에도 P41하고 맞먹을 정도의 1400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준수한 성능입니다.
970 에버 플러스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요. 970 에버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저전력이라서 방열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준수한 SSD입니다. 심지어 저거 제가 지금 팔면서 불량을 1000단위를 팔았는데 한 개인가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불량도 거의 없는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SSD M.2로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저게 가장 베스트 제품입니다. 성능이 1위가 아니더라도 뭐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가격과 품질과 예 스펙 다 평타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은 P5 플러스입니다. 요거 요새 물어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PCIe 4.0인데 가격이 꽤나 저렴해요. 1테라 기준으로는 P3이라고 거의 동급이고요. 그리고 500 기준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18,000원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한번 넘어갈 만한 가격이라는 거죠. 스펙은 PCIe 4.0이니까 당연히 P31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뭐 랜드 품질이 나쁘지 않죠. 176단 랜드 최신 랜드를 쓰고 있고 TLC에 얘도 LPDDR4 512를 쓰고 있더라고요. AS5년에 보증 수명 중에 TBW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얘가 SSD 캐싱 구간이 꽤 커요. 이것 때문에 아마 보증 수명이 좀준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300기가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동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SSD 캐싱 구간이 끝난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끝나버리면 속도가 크게 저하되는 무려 그냥 사타급으로 크게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뭐 이것까지 갈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나레온 30 테스트에서 성능 저하가 큰 페널티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려 300기가는 되니까요. 여러분 이걸 가성비로 쓴다고 할 때는 별로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제품보다는 불량률이 살짝 높은 편에 속하고요. 가격이 1테라는 가성비가 있어 보이지만 500기가는 별로 가성비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때 500기가 기준으로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고 1테라일 때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P5도. 그냥 P5 말고 P5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때 가장 잘 팔렸던 제품, PM9A1입니다. 한 1년 전쯤에 혹은 6개월 전쯤, 그 사이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인데요. 이유가 있죠. 일단 병행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AS기간 짧아요. 짧은 대신 뭐다? 싸요. 쌌습니다. 옛날에는 얘네들하고 비교해도 얘가 제일 쌌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980 가격에 비교해도 얘가 PM9A1이 더 싸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싼건 맞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근접해졌어요. 평균 가격이 약 79,000원이잖아요. 평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요. 4,000원. 1테라 가격도 평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얘도 15만원이니까.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데 옛날만한 느낌은 없어요. 속도 6900에 5000. PCIe 4.0이겠죠. 4.0이고 랜드는 128단 랜드 쓰고 있고 TLC입니다. 뭐 D램 캐시도 1대1로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 거고 AS는 유통사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1년 혹은 2년입니다. 스티커에 적혀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수명 뭐 평균치 됩니다. 300. SSD 캐시 구간 뭐 평균치 됩니다. 속도 저하 그래도 좀덜 떨어져요. 덜 떨어집니다. 아막이 400까지 떨어지거나 500까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걔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두배 정도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속도는 여기 5000에 적혔는데 왜 이게 1900밖에 안 나와요? 얘가 버그가 있어요. 특정 조합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쓰기 속도 저하 이슈가 있습니다. 그 경우엔 1900이 나옵니다. 그 이슈 당첨이 안 되면은 4000에서 3800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를 돌렸을 때 1900이 나와가지고 그냥 1900을 표기는 하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4000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게요. 뭐 어쨌든 조합에 따라 혹은 뭐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속도 저하가 있더라도 사실 쓸만한 제품입니다. 왜? 읽기 속도는 크게 문제 없고 쓰기 속도만 저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SSD 캐싱 끝나도 뭐1000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로 이 제품 쓰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옛날만큼 1티어급으로 추천하기 좀 어렵고 이제는 1.5티어나 2티어 정도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네요. PM9A1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론 MS500입니다. 이거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980 프로 쓰십시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라서 기본적으로 불량률이 좀 있다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랜드도 이제 좀 구형이죠. 64단 랜드. 뭐 스펙상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굳이 이돈 주고 980보다 못하잖아요. 이 980보다 만은 비싸고. 굳이 이돈 주고 안살것 같죠? 예. 평점도 별로 높지는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SN570. 요새 뭐 가성비 컴퓨터라 그러면서 이건 맨날 넣어가지고 그 완보체 견적 짜는 거 봤는데, 사실 이거 넣을 바에 차라리 980 넣으십시오. 왜 그런지 잘 봐요. 980이 일단 더 싸. 스펙 자체는 비슷해. 얘는 쓰기가 좀 빠르고, 얘는 읽기가 좀 빠르네요. 샌디스크 컨트롤러 쓰고 있습니다. 표기에 있는 거 밑에 마킹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샌디스크 112단 랜드 샀습니다. 980이랑 비교했을 때는 980 랜드가 좀더 좋겠죠. 그리고 똑같은 D램리스에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쓰고 있습니다. HMB라고 하는 거. 그다음 5년 AS에 300에 600. 이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SSD 키워준 거 매우 적습니다. 얘는 이제 여유 공간을 별로 안 넣은 거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명을 맞추려고 하면 SSD 키워준 거 크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용량을 많이 넣더라도 얘는 속도가 크게 떨어져요. 사타 수준으로. 얘도 떨어진 건 똑같은데, 얘는 100메가급이고, 얘는 13메가급인데,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기본 스펙도 얘는 1300 나오는데, 얘는 2200이에요. SN570? 나라면 안 삽니다. 뭐야, 이거. 설명 잘못 적어놨네. 980 노멀에 하위 호환. 나라면 안 삼. 이거 카피하다가 잘못했나 봐요. 여튼 그래서 저는 SN570은 비추천하겠습니다. 그냥 비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980 프로입니다. 980 프로는 뭐 명실공히 한동안 1위 자리에 있었던 제품이죠. 그래서 가격도 한동안 1위였습니다. 지금은 뭐 P41한테 밀려서 1위는 아닙니다. 근데 둘이 2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뭐가 더 비싸다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그나마 1테라쯤 가야 한 2만원 쌉니다. 3만원, 2만원. 근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죠. 스펙상 업체한테 치락합니다. P41하고. 랜드는 아무래도 나온 지좀 제품이다 보니까 128단 랜드 쓰고 있고, 얘도 DDR4, LPDDR4 쓰고 있고요. 5년 AS에 보증 수명은 솔직히 P41보다는 낮습니다. TBW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SSD 캐시 구간도 조금 밀립니다. 근데 얘는 캐시 구간이 끝났을 때 쓰기 속도 저하가 덜합니다. 2000까지 나와요. 이거 나름 큽니다. 중요해요. 물론 이거 160기가나 90이나 다쓸일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 솔직히 게임 고용량 받으면 요새 180기가, 200기가 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그게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 뭐 최근에 했는 게 뭐였더라? 뭐 청소는 게임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간에 그거 다운로드 받으니까 무료라 그래서 내가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180몇 기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얘는 속도 조화가 생각보다 덜 나고 얘는 더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전체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사실 P41이나 980 프로랑 비슷비슷해요. 벤치에서 조금 짧은 구간이 아니면 다양한 뭐 4K 랜덤이라든지 이런 거좀 다양한 거, 다양한 항목을 쟀을 때는 P41이 조금 더 성능이 높다고 나옵니다. 뭐 더티 테스트는 980 프로가 좀더 좋았지만. 그래서 뭐가 특별히 좋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실제로 스펙도 비슷하기 때문에 평점도 비슷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980 프로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여전히 쓸만한 제품이고, 다만 가격대는 조금 비싸더라. P41처럼. 그래서 강추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산 좀 넉넉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70 에버 플러스 보겠습니다. 970 에버 플러스는 지금 와서 내가 추천을 잘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P41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비슷해요. 맞죠? P41이랑 가격이 비슷하고 스펙도 비슷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판매해 보니까 P31이 불량률이 더 낮은 것 같아요. 다른 항목도 뭐다 비슷합니다. 예, 쓰기 속도 저하되는 거나 뭐. 솔직히 그냥 거의 다 똑같아.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970 에버 플러스는 전력 소비량이 P31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조금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방열판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론 정말 하판에 있는, 그러니까 저 SSD 하판에 밑에 쿨이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발열해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온도가 높아요. P31보다. 쓰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글카 밑에 깔려가지고 가끔 온도 높아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이에요. 자주는 안 생겨요. 그래서 굳이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제가 막상 썼을 때 조금 더 분량이 낮았고, 그리고 좀더 온도가 괜찮았던 P31을 우선적으로 쓸것 같아요. 특히 노트북이면 P31. 대탑이면은 뭐그 발열이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좀더싼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에버 플러스를 점수를 매겨 보니까 이상해. 하이닉스보다는 점수가 좀안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TBW 보증 수명 그리고 SSD 캐싱 구간, 요거 두개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좀 차이가 났고 나머지 스펙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결론은 그래서 둘 중에서 뭐 추천하는데 P31 더 추천합니다. 그다음은 PM9A1. 요것도 한때 가성비로 많이 쓰던 제품이죠. 얘는 가성비로 한참 쓸 때가 1년하고도 6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는 딱히 막 크게 가성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 원만 더 주면은 보증 수명이 더긴 정품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근접했어요. 예전에는 한 2만 원, 3만 원 차이 났으니까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스펙상으로는 그냥 에버 플러스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 에버 플러스보다 좀더싼 가격, 8,000원. 그리고 보증을 조금 포기한다.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 둘보다는 P31이 조금 더 좋다. 돈을 만 원을 더 주더라도, 혹은 8,000원 더 주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SN770입니다. 아니, 뭐,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게 조금 아깝다 할 정도로 D램 리스 제품인데, 블랙이라는 이름 붙여놨네 싶어요. 원래 웬디 블랙은 고성능 제품에다가 붙여주는 라벨이었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그냥 붙이는 것 같아. 내가 왜 이소를 하냐면 이제 저는 샌디스크 컨트롤 별로 안 좋아해요. 불량률 자체가 높아요. 근데다가 디램 리스야. 물론 호스트 메모리 버프 기능 쓰긴 합니다만, 낸드도 솔직히 딴 데에 비해서 충수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뭐 보시면 스펙 자체도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이거 저가형이라고 봐야 돼. 물론 SSD 캐싱 구간이 매우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SSD 캐싱이 끝나 속도 저하되는 거 보기는 어렸을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돈 주고 굳이 이걸 쓰겠냐 라는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 500기기 전 8만 원이라고요. 8만 원이면은 솔직히 그냥 P31도 살수 있고 P5 플러스도 만원더 주면 넘어갈 수 있고,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가격이 있어. 아니면 뭐, PM9A1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싸. 만원 정도. 근데 뭐다? D램도 있어. 물론 SSD가 좀 짧지만. 그래서 얘가 SSD 캐싱 구간이 인상적으로 길다 빼고는 스펙이 떨어지거든요?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점수가 높더라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그리고 이게 뭐 블랙이 뭐냐? 블루라고 이름 바꿔라. 너무 신나란가? 자, 그 다음은 키요시아 엑셀이야 M.2 제품 보겠습니다. 가성비로 가끔 추천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예전만한 가성비는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980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얘가 64,000원인데 애매해요. 왜? 읽기 쓰기 속도 자체가 절반 수준이에요. 키요시아는 도시바에서 분산 곳이기 때문에 도시바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제품이라 해도 봐도 상관없긴 한데, 키오시아 자체 낸드와 컨트롤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DDR3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가성비 제품이니까 일단 캐시는 있는 게 무조건 좋긴 한데 포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나 봐요. 5년 AS에 TBW가 조금 평균치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SSD 캐싱은 평균에 속하고 쓰기 속도 저하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타보단 빠르다. 저하돼도 사타보단 빠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솔직히 살만한 가격이었거든요. 6만 원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980쓸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성적 980 쓰지 말라 그러더니 디기 좋아하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애초에 6만 원 이하에 살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서 그래요. 내가 별로 980 노멀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막 200만 원 견적에 980 노멀 넣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 왜 넣냐고. 야, 그 만 원, 15,000원만 더 주면 훨씬 좋은 제품 쓸수 있는데, 200만 원 견적에 1%, 2% 아끼겠다고? 그러지 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게이트 바라쿠다 Q5입니다. 이것도 요새 엄청 많이 넣던데, 제발 좀 넣지 마요. 왜요? QLC입니다. QLC가 뭐 어때서요? QLC는 쿼드 레벨 셀이라고 하는데 얘가 셀 하나당 데이터가 16개가 들어가요. 이게 감이 안올 텐데 TLC는 8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16개가 들어간다니까? 16개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소린데요? 아, 데이터라 하면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얘뭐0110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TLC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D램 리스크하고 그리고 보조 쓰면 TBW도 낮아요. 그냥 싼만 제품이야. 근데 안 싸. 싼만 제품인데 안 싸. 이거 가격이 잘못 적었나? 왜 이렇게 비싸지? 잠깐만요. 내가 검색 좀 해볼게요. 이상할 정도로 비싼데? 근데 그래도 저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가격 맞나? 제가 표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 아, 실수 안 했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QHD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미쳤구나. 팔 생각이 없나 보네. 자, 이거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얘가, 테스트 해보니까, 나레온 테스트 돌리면은, 캐싱 구간 끝났을 때 속도가 하드보다 느려요. 보조 수명도 짧고, 캐시 특유의 캐싱이 극혁한 성능자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쓰지 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씨,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지금 잘못 본거 아니지? 다시 한번 보자. 아니, 미친. QLC를 뭐 이렇게 비싸게 파면 것도 많은데? 아니, 모르겠다. 팔 생각이 없나 보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타무즈 GK 600,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컨트롤도 혼용으로 쓰고, 랜드도 랜덤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내 품질이 좋을 수가 없지. 이거, 뭐,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타 제품인데 딱히 가성비도 안 좋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S31. 사타 제품이에요. 품질 괜찮아요, 사타 치고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이걸 8만 주고 산다고? 8만 원이면 살수 있는 제품 정말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쿠다. 이 파이어쿠다 한번 물어보신 분들, 진짜,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살만해요. 살만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딱그 정도로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가격이 일단 거의 제일 비쌉니다. 거의 제일 비싸요. 뭐, 1테라 기준이든, 512기가 기준이든 거의 제일 비쌉니다. 스펙은, 500기가 기준으로는 쓰기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읽기 속도는 아주 준수해요. 파이썬 컨트롤러의 최상위 제품 중에 하나인 E18을 쓰고 있고요. 욕 아닙니다. 마이크론 랜드, 최상위 랜드, 176단을 쓰고 있어요. TLC고, DDR4. 5년. 근데 얘가 보조 수명이 매우 깁니다. 500기가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높은 놈이 있는데, 1테라 기준으로는 보증 수명 TBW가 1000이 넘는 애가 없거든요. 얘가 1등이에요. 물론 SSD 캐싱 구간이 좀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평균치가 100인데 얘가 85니까 좀 짧긴 하죠. 근데 그 캐싱 구간이 끝나도 속도가 2000 정도 유지가 돼요. 준수합니다. 얘네의 장점은 그겠죠. 압도적인 TBW 보증 수명, 쓰기에 대한 보증 수명.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토렌트용으로 쓰기 참 좋을 것 같아. SSD 캐시 구간 끝나도 준수한 속도. 2000 정도면 진짜 준수한 속도예요. 2000까지 나오면 별로 없거든요. 뭐980 프로나 그쯤 나오고. 그리고 뭐 짧은 구간 쓸 때는 스펙에 근접한 성능이 나옵니다. 아, 불량률은 솔직히 내가 몇개안 팔아봐가지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불량이 없긴 했었는데 얘는 내가 뭐 1000단위 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십 개 팔아본 것 같아요. 불량은 아직 없었다. 상급 제품 중에 하나고 충분히 괜찮은 준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점도 가장 높게 받긴 했어요. 근데 가격도 가장 비싸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고 싶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이데이터 SU6550. 여러분 아시죠? 새 그림 그려진 SSD는 사는 거 아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이하게 뭐 리얼텍 컨트롤러 썼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하드보다 느려져. 나중에 보면은 이게 도태 상태라고 하면 안 써, 안 써, 안 써. 디램 미스고 가격도 안 써. 아 그냥 980 써. 인텔 670P 일단 QLC입니다. QLC 치고는 준수한 성능인데 도태 테스트에서도 물론 뭐 이게 사타 정도 속도기 때문에 QLC 치고 준수한 거지 TLC보다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뭐 디램 캐시가 더 있긴 해요. 용량이 절반이긴 하지만
TBW 기준으로 보통 쓰면 좀 짧고 SSD 캐시 공간 좀 길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분량률 늘 높았어요. 뭐 SM2XX 시리즈 대부분 다 분량 높았습니다. 특히 26X 시리즈는 다 그랬어요. 묶고 63이든 65든 다 분량 높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아니 뭐 5X도 분량률 높았던 것 같아요. 실버는 진짜 널리 팔리는 것 치고는 너무 분량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고 싶고 이 가격대 980 보면은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스펙이 저거보다 좋죠. 일단 뭐 평균 자체도 높고 여기저기 스펙이 다 좋잖아요. 보증 수명이라든지 더티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딱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670쓸 바에는 그냥 980쓸것 같아요. 아니 980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똥이냐 된장이냐 막 이런 구분하는 느낌에서 봤을 때 980이 똥급은 아니야. 뭐 설익은 된장급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980쓸것 같다는 얘기예요. 980 별로 안 좋아해 나. 그럼 타무즈 GK300입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냥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왜 비추추하는지 알겠죠? 디램 리스랑 다름없죠. 물론 뭐 32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없는 건 다를 바 없어요. 아니 뭐 사타 방식이고 가격도 별로 안 싸.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타의 M720. 야 이거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제일 싸요. 500개 기준 진짜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컨트롤러가 이제 마벨의 CTO가 따로 나와서 창사한 회사에서 만든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4채널 컨트롤러 디램리스 제품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요. 얘네 컨트롤러가 네 종류인가 세 종류 아네 종류였던 것 같아요. 네 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밑에 거 바로 위에 거 그러니까 중하위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랜드가 뭐 들어가는지 미확인이었어요. 마킹 되는 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디램리스고 호스트 메모리 버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수명을 표기를 안 해서 모르겠고 AS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제품 못 구해봐서 테스트도 못 해봤어. 물론 바이오스타니까 EMTEC에서 AS에서 AS는 좋겠지만 제품 품질이 과연 좋을지는 의문이합니다. 엄청 싸긴 한데 국내 해외 둘다 리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모르겠어요. 나 추천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제품이 괜찮으면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공개하거든요. 랜드도 막 공개하고 보증 수명도 공개하고 우리 뭐 실제 테스트할 때 속도도 얼만큼 나오더라면서 SSD 캐시 구간이 보일 정도로 막 테스트해서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일단 거의 제일 쌌어요. 그다음은 타무즈 GKV 700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판매가 되나 본데 최하위 실리콘 모션의 거의 최하위 컨트롤러가 되었습니다. E63XT NVMe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돼요. 디램 리스고 보증 수명도 좀 짧고 속도 저하가 어지간한 사타급보다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추천하기는 어렵겠죠. 평점도 높게 받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대도 애매하고. 그 다음은 에이데이터 XPG S40G입니다. 에이데이터에서 M.2 LED 이런 거두개 내놨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8만원입니다. LED가 들어요, 무려. 반짝반짝합니다. 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얼텍 컨트롤러 신뢰도가 실리콘 모션보다 낮습니다. 근데 랜드가 64단, 96단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다가 D램이 DDR3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용량도 좀 적어요. 근데 5년 AS에 보증 수명도 나쁘지 않고 캐싱 구간이 꽤나 깁니다. 350기가 다못 쓴다고 얘기했죠. 평균적으로 여러분 쓸때1900 속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350을 어떻게 우겨 넣어서 다 집어넣으면은 420까지 떨어져요. 아, 종합평가는 못쓸 제품은 아니야. 그냥 이쁜 LED 들은 제품. 가성비는 좀 떨어지고, 스펙은 동일한 가격에 다른 제품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LED에 미쳐 있다. 그럼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P2입니다. 이것도 내가 진짜 극혐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 이건 뭐 특가 PC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 일단, 62,000원. 뭐다? 980보다 비싸다. 속도? 별로 안 좋다. 딱 봐도 2300에 940이면 매우 높지 않다. 파이슨에 거의 최하위가 들어가 있다. 파이슨 E13E 있고 E13T가 있거든요.
23T가 더 스펙이 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낸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가 있다. QLC다. QLC 몇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QLC다. 디렌리스다. 보존 수명도 짧다. 5년이지만 TBW가 용량이 얼마 안 되죠. 캐싱 구간이 길긴 한데 이것도 다 쓰기 어려울 정도 캐싱 구간이 길겠죠. 이런 게다 뭐예요? 수명이나 QLC고 뭐 디램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캐싱 구간을 짧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품질 나머지 부분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나 좋아 보이려고 캐싱 구간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 덕분에 쓰기 보증 수명이 까지는 거고요. 근데 캐싱 구간 다 쓰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뭐2000 속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1테라 기준으로 만약에 저 캐싱과 끝나는 순간 속도 조화는 하드보다 느립니다. 하드가 100 정도 나오는데 67이에요, 67. 어쨌든 그래 뭐 캐싱 구간 성준님 이거 뭐 어차피 도래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잘안 오긴 하지. 그러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보증 수명이 짧잖아요. 가격도 별로 안 싼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980 쓰라고. 아니 지금 밑으로 가면 갔어. 980이 선녀처럼 보여. 사실 나 진짜 980 정말 싫어하거든요. 980 노말. 근데 980은 선녀처럼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QC의 엑셀이야 사타 버전입니다.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볼거 없다. 전구가 속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출렁임 없이. 아니 출렁임은 있는데 평균 속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근데 이 가격에 이걸 안 사지. P&I CS900. 아 요것도 뭐 솔직히 좋은 제품은 아니야. 사타고 속도자도 좀 심하게 일라고 빵점 받았네. 야, 이게 좀 심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품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내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평가 한줄 평가. 안 써. 아 너무 심했나? 이거 다안쓸것 같아요. 그다음에 웬디 블루 한때는 메인으로 정말 많이 팔았던 제품입니다. 얘가 6만 얼마 하던 시리 있었어요. 6만 8천 이랄 때. 그때는 M.2 좀싼 거라 해봤자 8만 하던 시절이라서 2만 원 싸다. 뭐 그냥 여러분 사타 써도 되겠다. 심지어 그때는 M.2 슬러시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요? 안 써. 사타는 안 써. BX500 좀 놓지 마. BX500 980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어요. 이거 왜 넣어? 야, 실무 2258XT 유명하지. 불량률 많기로. 아니, 안 써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특이하게 240기가짜리는 TLC고 500기가는 QLC던데. 어쨌든 이거 안쓸것 같아. 파이어쿠다 530이 또 들어가 있네요. 3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던데. 히트싱크 창작 버전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열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판 달린 만큼 가격이 비싸졌다. 얼마? 3만원 비싸졌다. 솔직히 그냥 530 사서 방열판 10,000원짜리 하나 달아라. 그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위부터 30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성조가 뭐 추천하는지 알 거예요. 어떤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 충분하다면 P41이나 980 프로 혹은 파이어쿠다 530을 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PC를 맞추는 유저 250만원, 300만원 혹은 500만원 요 정도 가격대에 맞추신 분들은 이거 갈 자격이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준님 일반적인 뭐한 100만에서 200만원 사이에 많이 쓰는 그런 게임 PC는 뭐 쓰면 좋을까요? 네, P31 쓰십시오. 딴거안 쳐다봐도 됩니다. P31 쓰십시오. 뭐 하나 단점이 없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타 아니면 중상타 정도 됩니다. 저거 쓰면 돼요. 저게 갑자기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970 에버 플러스 쓰시고요. 성규님, 저는 예산에 100만원 아니면 뭐 80만원 아니면 간단히 50만원 4분 용도 요 정도로 좀 쓸만한 거 없나요? 가성비 있는 거 있죠? 그 가성비 있지. 980. 내가 980 진짜 싫어하는데 100만원 견적이 안 되면 이거 넣어도 뭐 그래 그래는 합니다. 어차피 6만원대 살수 있는 게 없어. 나머지 워낙 진짜 똥 같은 제품들이라서 아니 미안하지만 뭐 사시는 걸 어떡해. 이거 쓰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생각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아마 표 만들다 실수했는 부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있으면 수정 좀할수 있게 여러분 밑에 댓글,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줘야지. 야, 사람들 저 컴퓨터 잘 모르는구만. 저것도 틀리게 적어놓고. 아, 표 대충 만드네. 믿고 봤는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아, 성전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밤늦게까지 작업하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요거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자, 호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막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어차피 표에 다 있는 그대로 읽는 거니까, 자, 막 생략하고 영상 올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